예, 이번 시간에는 Semantic URL 또는 Pretty URL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애플리케이션은 주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query 스트링을 통해서 이 topic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에게 id는 2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했고, 애플리케이션은 그 정보를 전달받아서 그 2에 해당되는 정보를 이렇게 출력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걸로 충분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쿼리 스트링이 아니라 저 숫자 2를 이렇게 슬래시 2를 통해서 전달해서 쿼리 스트링이 없이 깔끔한 URL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방식의 URL 체계를 그런 의도를 우리가 시멘틱 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되죠. 시멘틱 URL이라고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위키피디아 페이지가 나오네요. 이 페이지로 가보면 시멘틱 UR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보실 분은 보시고, 예, 좀 어렵죠, 영어라서. 한국어로는 semantic이라는 것이 의미론적이라는 뜻입니다. 즉, 의미에 좀더 부합되는 URL 체계라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query 스트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특정한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index.php라고 하는 PHP 애플리케이션에게 물음표가 나왔죠? query 스트링이죠. 물음표 페이지는 name이라고 이런 식으로 URL을 적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semantic URL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긴 주소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name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또 이렇게 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 한번 쓱 보세요. 됐죠? 보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해볼 것은 여기 있는 이 URL을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표현하던 형식을 바꿔서 query string에서 pass 방식으로 바꿔볼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전에 배웠던 query string이 가장 중요하고 요거는 그 query string에 비하면 한 1% 정도 중요한데 제가 뒤에서 이걸 쓸 거예요. 그리고 이 최근에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은 이런 식의 URL을 또 URL 체계를 또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봐두면 좋겠죠. 예. 자,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 잠깐만 한번 살펴보면 자, ID를 통해서 쿼리 스트링을 통해서 전송한 데이터는 리퀘스트의 쿼리 객체의 ID 프로퍼티로 전달받을 수 있었죠. 만약에 이게 name이라면 요거는 name으로 바뀌었어야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pass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1번에 해당되는 글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요 URL의 그 pass 형식 있잖아요. 이 형식을 일단은 라우터에다가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라우터는 슬래시 토픽이잖아요. 슬래시 토픽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만약에 접근을 해보면 cannot이 떠요. cannot get topic 1이라고 뜹니다. 즉 여기 있는 요곳은 이 pass는 이 URL을 잡아낼 수 없는 경로라는 것이죠. 만약에 저걸 잡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슬래시 1이라고 해주면 그러면 잡아내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숫자는 1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정보까지도 우리가 잡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 부분을 바꾸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콜론을 적고 예를 들면 id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값이 오는 경우에
topic 슬래시 뒤에 어떠한 값이 오는 URL로 누군가가 접근을 했으면 그걸 잡아줄 수 있게 돼요. 한번 해볼게요. 엔터. 잡아줬죠? 얘를 100으로 해도 잡아주고 1000으로 해도 잡아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 뒤에 따라오는 저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여기 있는 리퀘스트 쿼리처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params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면 자 얘를 1로 바꿔볼게요. Node.js is 블라블라가 뜨고 0으로 바꾸면 자바스크립트 is 블라블라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우리가 쿼리 스트링으로의 접근, 쿼리 스트링이 접근할 때는 여기 있는 request라고 하는 저 객체가 갖고 있는 쿼리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하면 되고 패스 방식으로 들어오는 semantic URL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요 값을 받고 싶다면 여기 있는 쿼리 부분을 parameters를 줄임말인 params로 바꾸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요 id는 뭐와 매칭되는 것 같나요? 얘와 매칭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들어오는 정보를 여러분이 name으로 했다면 이것도 name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topic id로 했다면 여러분은 이 부분도 topic id로 바꿔주셔야 돼요. 저는 이걸 id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들어오는 그 정보를 뭐라 할까요? 이 0번째에 해당되는 이 본문을 우리가 편집하는 페이지로 보내고 싶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URL을 0번째 해당되는 정보, 이건 좀 이상하니까 1번째 해당되는 정보 뒤에 edit를 붙였을 때 요 node.js is라고 하는 저 정보를 editing하는 화면으로 보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애플리케이션은 이 edit라고 하는 것도 그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죠. 자, 그런 경우에는 새로 하나 만들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topic id slash mode 또는 뭐 operation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callback으로 받아서 request response send request에 뭐였어요? params의 id를 하면 요 정보를 받을 수 있죠. 1번이란 정보를 왜냐 얘가 1번 id니까 그 다음에 request.params.mode라고 하면 이 mode는 url의 그 어떤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 마지막 슬래시 뒤에 나오는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고 걔는 이 edit가 될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1 edit가 떴죠. 앞에 있는 1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된 결과이고 뒤에 있는 edit는 이것이 실행된 결과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을 100으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얘는 100이 되고 얘를 제가 new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얘는 new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semantic URL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건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고 어떻게 쓰면 됩니다라는 얘기일 뿐이고요. 요걸 잘 쓰는 방법은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그건 나중에 뭐 API라 RESTful API라는 주제라든지 또 우리가 조금 더 심화된 실습을 할 때 그때 얘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